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잘 분석하고 싶다면 일간의 특성을 좀 잘 알면 정말 분석하는데 수월합니다. 사주를 풀어서 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사주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알 수 있는가, 그러려면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강의를 해왔습니다. 격국 용신을 갖고 14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사주를 조금 배운 사람들을 제가 실전 사주를 하루에 보통 7개, 10개 정도를 매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전 사주를 풀면서 가르쳐주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정말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습득하는 게 굉장히 빨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사주를 하루에 10개씩 실전 사주를 가지고 한 5, 6개월 정도 풀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주 양을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형충파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금방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진짜 사주를 잘 풀고 싶다면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일간의 특성과 진신을 잘 알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일간의 특성과 진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한 5, 6개월 정도에서 거의 마스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면 간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목이면 인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가 있습니다.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간목이 봄이 됐을 때, 간목이 여름이 됐을 때, 사오미, 간목이 신유술, 가을, 간목이 겨울이 됐을 때, 목이 봄, 여름, 가을 다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간목이 몇 개라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자, 을목이 인묘진, 봄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인묘진, 을목이 여름에 태어났다. 사오미. 사오미에 태어났을 때 을목은 어떤 것인가? 을목이 신유술, 가을에 태어났을 때 어떤 것인가?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을 때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면 얘도 좀 4개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10간이니까 총 40개가 나옵니다. 40개를 제가 하루에 2개씩, 그러니까 20일 강의를 하니까 끝냈습니다. 20일 강의를 하고 나니까 수강생들이 정말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갑을 병정무기 다 이런 식으로 을목이 예를 들면 여름철 사오미에 태어났을 때 이 하나하나 특성을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금방 그 부분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병화 태양이다. 인묘진 봄에 태어났을 때 태양은 어떤 것인가? 사오미 그 장렬한 태양이 있을 때 병화는 어떤 것인가? 가을에 태어났을 때 어떤 것인가? 겨울에 태어났으면 어때? 이것도 4개죠. 그러니까 총 40개만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얘네들 진신이 있죠. 진신. 진신을 좀 활용해서 이걸 접목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사주에 대한 그 어떤 그 분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격국 용신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일간의 특성만 갖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주를 정말 잘 풀고 싶다면 한번 제 이야기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을 병정 무기 있게 있는 10간인데 그 중에서 정화하고 신금이 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것,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정화와 신금. 오늘은 제가 정화 어려운 걸 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은 쉬우니까 한번 정화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화. 자, 정화의 특성을 알자. 정화. 정, 이게 뾰족하죠, 이게 정. 얘는 정화는 이게 뼈 쪽에 갈코리 모양입니다. 갈코리입니다. 갈코리. 그러니까 뭐냐, 좀 매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정화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오행상으로 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화. 화인데 어떤 화냐, 양화냐, 음화냐, 음화다, 이렇게 보겠지, 음화. 음이라는 것은 조금 뭐냐, 생각이나 모든 스케일 움직임 자체가 조금 아기자기한 면이 있다, 좀 소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성들은 정화를 갖고 있으면은 살림이나 모든 부분에서 손해보지 않고 알뜰하게 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정화를 갖고 있으면 남자가 여성처럼 좀 섬세하고 소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좀 작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점으로는 실수를 안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은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화가 화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으면 일단은 어떤 유형인가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정화가 뭐냐? 정화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보통 많이 좀 비유를 해서 설명합니다. 장작불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장작불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촛불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촛불. 세 번째는 달빛으로 봅니다. 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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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달빛은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직업 선택에서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달빛 정화가 태어날 시간이 만약에 정해시다, 정축시다, 아니면 정유시다. 자, 그러면 얘가 정 자체가 달빛에 해당이 되는데 태어날 시간이 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시는 한밤중에 달빛이 떠 있다고 한번 배우세요. 한밤중에 태어난 시가 달빛이, 그러니까 해시에 달빛이 떠 있으면은 일단은 뭐냐면 감성을 자꾸 자극을 하죠. 감성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밤중에 새벽에 1시 2시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감동적이고 감성을 유발시키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은 정화는 이런 경우에 태어난 시는 직장 자리고 자기 학업에 관계된 거니까 이럴 때 감성의 기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주에서 좀 그럴 때 이제 격국 용신을 보고 이 아이가 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더욱더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로 문제에서도 참고를 해볼 수 있고, 촛불이라는 건 뭐냐, 촛불은 끝이 뾰족하다는 거죠. 끝이 뾰족하다는 것은 날카로운 것이죠. 날카롭고 뾰족하다. 근데 이것은 언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뾰족하다. 뾰족하니까 팍 찌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는, 찌르는 힘이다. 날카롭다, 이게 뭐죠? 날카롭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하고, 장작불로 볼 때는 어떤 거냐? 아, 이 장작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급하게 타오르고 그러다가 훅 꺼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이런 부분이 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한 것 같지만 여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정화를 갖고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정화는 뭘 좋아하느냐면 간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간목. 간목이 있어야 귀를 한다. 귀한다는 거죠. 귀. 귀하게 된다는 거죠. 귀. 얘는 정화는 장작불입니다. 장작불. 장작불인데 여기서 얘가 장작불에서 뗄감을 주지 않으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활활 타올랐다 꺼진다는 것이겠죠. 그럼 뭐냐, 얘는 이미 꺼져버리면 자기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정화는 간목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얘가 촛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얘는 성냥불에 해당이 되죠. 불을 탁 붙여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목 자체는 정화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육친 관계에서는 정인, 인성에 관계된 겁니다. 인성. 학업에 관계된 거죠. 학업, 공부에 관계된 거다. 그런데 사주에서 또 다시 인성은 뭐냐면 인복을 이야기해준다는 거죠. 인복. 그러니까 정화에게 있어서는 정말 간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사주팔자에서 간목이 있냐 없냐를 봐야겠죠. 일단 간목이 있으면 귀함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목이 있는데도 얘가 습한 기운을 갖고 있다. 만약에 갑자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갑자를 갖고 있을 때는 얘 나무는 이미 한 겨울에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정화에게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타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얘는 밝히는 성질도 있지만 얘는 태우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태우는 성질. 태우는 성질. 병화는 비추는 성질. 병화는 생육을 합니다. 생육.
경화는 키워주는 역할을 다 빛으로서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정화는 어떤 걸 하냐면 정화는 태우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태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울 때 이 정화는 이 그릇을 태우는 사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경금 자체를 녹여주는 것은 최고로 좋았다는 거죠. 얘는 정화는 경금이 반드시 사주팔자에 있어야 재물에 대한 부분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태우고 녹여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얘는 감목, 소스만 주면은 뭔가 뒤에서 밀어주면 지 몸 부서지게 태워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화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입니다. 그런 사람 맞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정화를 갖고 있다면 남편이 정화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질을 좀 잘 냅니다. 급성질 그 흥분을 합니다. 금방 일을 다 꺾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정화 일단은 제가 하나를 이야기했던 정화를 이야기했으니까 실전을 한번 풀어보자. 일간의 특성을 잘 알으라 했는데 일간만 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전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어난 것이 정묘입니다. 묘. 개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묘. 자, 그 다음에 얘 이렇게는 보자. 자, 정화를 갖고 태어났다. 정화인데 태어난 달이 개묘입니다. 개묘. 이때를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달에서 인묘진에 있으면 정화가 인묘진에 있으면 목의 기운 자체죠. 목국이죠. 목국이 형성되는 시기에 태어났다면 이 정화가 이것을 목왕절이라고 합니다. 목이 왕성한 계절이라고 하죠. 이때 이 묘는 음력으로는 2월입니다. 2월은 뭐냐? 들판에 가면 뭐 온갖 겨울을 지난 그 추위에 떨었던 것, 그때는 보이지 않던 풀들이 싹싹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온 천지에 돋아난다는 것. 그래서 목왕이라고 합니다. 목왕절. 얘는 왕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자꾸 성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얘는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정화는 뭐냐? 얘를 태우려고 한다는 거죠.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옵니다. 얘는 태우려고 하고 정화는 태우고 얘는 성장하려고 하면 뭐냐? 이건 뭔가 어긋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태생이 자라서 태어나서 묘월에 태어났는데 바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집안의 대접을 받겠느냐? 집안의 귀함을 받을 수 있겠냐? 금방 답이 나오죠. 귀함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해도 얘는 목이니까 인성인데 얘가 쑥쑥 자라야 돼. 얘는 자라면 얘는 내려 태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라 해도 얘는 뭐냐? 오히려 어긋나는, 오히려 불량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공부하라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 부모는 이게 어머니인데 과연 속이 타겠느냐 안 타겠느냐? 타겠죠. 자, 이것만 하나만 갖고 이 뒤에 어떤 글자가 있다 해도 벌써 이 아이는 어릴 적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벌써 답이 나왔다는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공부 잘할 겁니까?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잘할 것 같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좀 힘들게 더군다나 얘가 역행으로 갈 때는 어떻게 역행은 뭐냐? 아, 인축 이렇게 나간다면 그러겠죠. 아, 진축으로 나간다면 진, 묘자는 역행으로 가면 인 자체가 나고 축이 나갑니다. 자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좀 어렵겠죠. 왜? 얘는 태우고 얘는 지금 목왕절이 갑자기 역행으로 해서 다시 뒤로 가니까 겨울로 가니까 이럴 때는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어쨌든 부모는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공부를 하겠느냐? 어렵겠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보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정묘인데 태어난 얘가 이렇게 소띠입니다. 정축생입니다. 정축생. 자, 그리고 정미가 이렇게 봅니다. 정미. 정미 이렇게. 자, 이 사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미, 개묘, 정축. 자, 이 묘에 갖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강렬한 화기예요. 화기. 화는 얘를 막 태우려고 하죠. 얘는 태우고 얘는 어쨌든 자라야 할 놈인데 불로 태우고 있으니까 이건 뭐냐?
여하튼 집안에 이상한 놈이 태어났다는 거죠. 집안 어른들에게 굉장히 눈칫밥을 먹어야겠죠. 눈칫밥 먹다 보면 얘는 더 어긋나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학교에서 행동하고 불량 학생으로서 가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속이 탔겠죠. 타도 얘는 뭐냐 계속 엄마를 태우겠죠. 속을 애간장을 태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무조건 공부하라 공부하라 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 엄마의 힘이 있겠느냐, 엄마의 힘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이 아이를 컨트롤하고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케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명략에서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들이 답변해 주는 내용입니다. 문제도 있지만 사주에서는 답도 이 사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다그쳐서 들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겹국 따져갖고 내년에 좋아집니다, 내후년에 많이 좋아집니다, 이민년이 들어왔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니까 아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미 이 아이는 대운의 흐름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민 대운이 들어옵니다. 이민 남자입니다. 이민 이민이고 있는데 신축이 들어옵니다. 신축 경자 이렇게 나옵니다. 기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사 대운 자체가 0.3, 10, 20, 30이 됩니다. 자, 20에서 30세 경자대운에 지금 있습니다. 이 사주가 25세입니다. 25세 경자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 사주가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막 태우려고 하고 얘는 잘하고 싶은데, 경자라는 건, 경이라는 것은 금의 기운이고 금의 기운, 얘는 자는 물인데 얼어있고 추운 물이죠. 여기서 갑자기 계속 넣어주게 수생목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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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겠죠. 근데 얼어있는 물 갖고 나무가 클 수 있느냐, 겨울철에 물이 얘가 자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쪽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 아이를 틀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니까 얘는 갈수록 태우고 얘는 이쪽에서 얘의 도움을 받아서 얘를 극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오는 그 고통과 갈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가정 내에서 갈등 자체가. 그게 집안에서는 폭탄이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정화의 특성을 갖고 설명해 보면, 그러면 이 사주에서 정화가 겨울로 들어갑니다. 겨울 자체로 들어가요. 겨울로 들어갈 때 정화는 일단 힘은 좀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목 자체가, 목이 봄을 맞고 여름을 맞이해서 이 묘가 꽃이 피워야 하는데 얘는 겨울로 들어가니까 과연 얘가 공부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아이냐? 아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를 얘 때 10대 때 이 아이는 공부 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얘를 잡아주지 않고 계속 공부하라고 할 때는 이 아이는 어긋나게 된다는 거죠. 삶 자체에서 자기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 공부를 상징해 준 것이 겨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가장 당사자가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하튼 일간의 특성, 일간의 특성을 이렇게 싹 보면은 다 그 흐름을 찾습니다.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겨울로 들었다, 만약에 여름으로 가게 될 때는 정화는 어떠냐, 힘이 세지겠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의 특성을 잘 알 때, 일간의 특성을 잘 알고 그게 봄이냐 여름이냐, 일간이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걸 놓고 난 다음에, 이 정도 보고 난 다음에 격국을 따지면서 용신 따지고 진신 따지면서 딱 그것만 준비해 놓으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저한테 답변할 수 있다는 거. 지금 경자대운에 들어왔습니다. 이 경자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 사주가 커피숍 장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경자대운 25세, 35세 이 사주가 공무원 시험 본다고 될 거야? 안 되죠. 이미 답이 다 나왔, 아무리 용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사업 장사하면 안 되는데 부모들은 모르니까 질문을 하겠죠. 아직은 아니다는 걸 이야기 주는 거죠. 용신이고 목타 이미 다 버리고 이미 경자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사주가 어떤 일을 성사를 시킬 수 있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기냐?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하튼 일간의 특성, 사주를 잘 풀고 싶다면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 일간의 특성을 잘 알고 결국 용신을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사주를 봤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년, 20년 공부했고 사주 딱 주면은 새까맣다는 거죠.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니까 덕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덕담 아니면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보입니다. 그리고 입 말문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